와 진짜 전쟁이 다시 날 것 같아. 뚜껑 열리지? 크리스의 쇼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, 독일에서 온 블로그인 가갑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.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. 뼈가 익을수록 그 고개 숙인다 이거. 아니 근데 독일 동생이 또 왔는데 의상이 참 예사롭지 않아. 아 이게 약간 초기 덩독 비밀 경찰 컨셉입니다. 비밀 경찰 컨셉? 네네. 어 그래?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나치야? 아니 저 야 나치! 야 덩독! 어 나치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 스타시! 오! 아니 역시 반복되면 안 됩니다. 알았어요. 아니 이게 너무 좋아. 이거 가죽 이거 진짜 이거 진품이야? 짝퉁이지? 짝퉁이지. 아 짝퉁인 줄 알아. 오늘 주제가 맞게. 아 주제 맞게? 네. 오늘 주제가 뭘까요? 정말 기대하는데요. 얼마 전에 뉴스에서 김치를 우리나라 거라고 우기는 그런 나라가 있었나 봐요. 아 근데 그 뉴스 보고 제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겼어요. 뭐 저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아 또 아 혹시 그 유튜브 햄지 아, 햄지님 잘 압니다. 어, 잘 알아요? 신팬입니다. 예.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, 그 논쟁에 대해 잘 압니다. 아, 예. 마침 찐팬 하나 모시고 왔어. 아. 근데 한국의 이웃나라 점점 미쳐버리고 가버리는 것 같아요. 예, 객관, 중독, 팩트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제가 뭐 넘어가자. 그냥 뭐 개소리 다 했네. 바로 넘어갔는데 아, 또 이렇게 또 시끄러워지더라고. 또? 뭐가 있었는데? 제가 먹방 웬만하면 잘 안 보는데 햄지 꼭 가끔 봤었어요. 응. 왜냐? 먹방보다 맛방이더라고요. 아, 너무 맛있게 잘 드셔. 진짜로. 아, 참 이거 잘 드시더라고요. 그치. 그리고 집밥, 우리나라 한식 드시다 보니까 맞아. 야, 우리 코이 집사람 못지않게 잘 드시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부자입니다. 아, 패트리어트. 어, 맞아, 맞아. 근데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자고 했는데 잘렸어요. 그 중국 그 소속사 저쪽에서 아예 그냥 계약 해치를 통보를 받았어요. 아 PC님이. 일방적으로? 옆에 사실 소속사이라는 게 옆에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믿어주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잘못됐어? 가. 아 그러니까 그 어려운 유튜브계 전쟁터 나갔는데 전쟁터 브라더를 그렇게 바이바이 배신한 거죠. 예. 아니 김치를 우리 거라고 한 건데 아니 그냥 홍시에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한 것뿐인데 왜 잘렸냐 참 억울하게 생각했습니다. 아 근데 아, 거기까지 아 고구마 한 천 개 먹은 기분이었다가 얼마 전에 그 영상 올렸는데 김장 직접 김치 담가가지고 보쌈 그 수육 있잖아 아, 그거랑 같이 먹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. 진짜 이게 김치 경력에 맞는 태형인 것 같습니다. 와 진짜 이렇게 해야지. 아 정말 뻥 뚫렸어. 아 사이다 같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아 참 좋은 불이다. 아니, 네? 제가 김치를 베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장모님이 전라남도 함평 출신이야. 아니 대한민국이 김치 장인이야. 와, 전라남도 솜씨 장난 아니다. 허블락에 잘하지. 허블락에. 제가 옆에서 자모님이 김장 직접 하는 거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정말 정성껏 다 손으로 정말 고생 엄청 많은데 너무 장인이십니다. 존경스럽습니다. 자 김장할 때 보면 고춧가루랑 배추 이 두 가지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? 아니다. 아니에요? 응? 우리 장모님이 전국 1년 동안 전국 땡기면서 재료 하나하나 다 모여. 아 이게 막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아 이거야 이거 사야 돼. 아 그럼요. 자 강원도에서 유명한 황태대가리 그것도 있고요. 밴댕이 멸치보다 약간 큰 놈이 있어요. 다시마 양파 대파 다 넣고 한 1시간 동안 끓이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한 그 곰국 같은 국물에다가 찹쌀 있잖아요. 찹쌀 넣어서 또 끓여 오랫동안 끓이다가 아주 진한 맛이에요. 온 집이 그 맛으로 진동이 막 물르르 막 좋은 맛이야. 아무튼 고추 아시는 분이 거기 강원도 횡성에 계세요. 거기 가서 직접 구해와서 동네 방앗간 가서 좀 빠달라고 하고 아니 이 재료 하나하나 다 구해서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이거 흉내를 어떻게 낼 수 있냐고요? 이거 흉내 못 내요 절대로. 이거 정말 장모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김장입니다. 제가 장가 잘 갔죠. 네. 아 너도 장가 잘 가면 낚시를 잘 하시나 봐요. 아, 낚시요. 내가 낚였지. 잘 낚였어. 고마워 여보.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어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김치 한 조각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.
맞아. 너무 아까워요. 그 생각해봐요. 그 들어간 정성, 들어간 사랑, 어머니의 솜씨 이거 들어갔는데 맞습니까? 맞습니다. 대체요다. 아 좋아. 아 너무 흡족해. 아 예. 다 생각해봐. 우리나라에도 독일에도 김치 비슷한 거 있어. 발효 음식인데 sauerkraut. 아 sauerkraut. 어, 알지. Sauerkraut. 알지. 거기 이제 누군가 와서 아 우리 거다. 형 오늘부터 우리 거다. 라고 하면 와 진짜 전쟁이 나 다시 날 것 같아. 어, 뚜껑 열리지? 와 진짜 너 정신 잘이세요 중국. 아니. 아 갑자기 또 좀 중국 가는 걸로. 중국인 그 김치 그 파우차이? 이라고 하는데 어. 아니 발효 음식도 아닌데 어떻게 김치가 될 수가 있어요? 자 진정해 진정! 하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. 객관적으로 갑시다 네. 팩트대로 네.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김치 우리 거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어,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그분 잘리고 막 시끄러워지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미국 나라 있지 내가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미국 전통 음식 하면은 뭐지? 맥앤치즈 밖에 안 떠올라? 아, 맥앤치즈. 맥앤치즈 알지? 아, 맛있어 너무 맛있어. 느끼한 맛으로 먹는 건데 아. 어, 김치보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 맛있어. 외할머니가 너무 잘 만들었어 어. 그거 솔직히 말하면 어, 중국에서 열심히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틀은 흉내낼 수 있지 기본적으로 아,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냥 파스타 마카롱에다가 치즈 많이 치즈. 때려 먹으면 돼 근데 김치는 절대 못 따라해 그치. 절대 맞아. 네, 뭐 해봤자 못하니까 그냥 알아서 중식 드시고 짜장면도 뭐 한식인데 짜장면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. 네, 참 아시겠어요? 아시겠어요? 아니면 김치 사다고 막고 싶으세요? 오! 오 막장처럼 어 갑자기 아니 근데 백대로 어. 얘기하자면은 그 유엔 있잖아 어. 공식적 기관에서도 김치라는 게 사실 국제 표준으로 어. 어, 정해져 있어 아 유엔에서 사실 이건 절대 없는 논쟁 할 필요도 없어요 어 그래? 결론을 이렇게 낼게요 아 솔직히 미국 음식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패스트푸드, 콜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, 좀 짠하고 슬퍼요 뭐 맛있지만 나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nope. 사실은 네, 나 완전 건강 음식은 아니죠 그래서 네. 이런 여기 한미, 한식, 미국 음식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. 우리 한미 동맹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, 오늘의 결론입니다 와. 어, 괜찮지? 네. 아, 여기까지입니다 네. 여러분 살펴가세요 바이바이 크리스 이슈 크리스 이슈